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간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시장에 우리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원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미국 시장 일단은 뭐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지만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의 이야기를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헝다 그룹과 관련된 네. 이야기 한동안 저희가 약간 좀 소홀했다고 해야 되나요? 관심을 넣고 있었는데 네. 다시 또 디폴트 위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제 만기가 돌아오고 이거 달러화로 표시된 채권에 대한 이제 이자 지급이 지금 네. 중단돼 있는데요. 요것이 30일간 유예 기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달 23일 날 이제 이자를 지급을 못하고 그 한 달 30일 유예 기간이 이제 내일로 다가온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럼 헝다 그룹에서 채무를 갚을 만한 돈을 마련했느냐? 거기에 지금 빨간 불이 켜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네 우량 계열사인 헝다 무럽을 지금 팔라고 이제 합생창전이라는 네. 회사에 이제 팔라 그랬는데 지분 50%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잘 나가다가 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광동성 정부에서 이것을 승인을 보류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은행에서도 지금 뭐 많이 도와주지 않는 부분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실패가 됐어요. 넘어갔고 그다음에 중국 국영기업에 지금 홍콩 소재 건물들 팔라 그랬는데 네. 그것도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연 중국 정부의 의도가 뭔지가 굉장히 지금 궁금한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 그다음에 뭐 일본 증시까지도 포함을 하면 헝다 그룹의 움직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유럽 증시는 이것을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라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 글로벌하게 퍼지느냐가 지금 관심이고요. 자, 그러면 23일로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29일 날 또 30일 유예 기간 돌아오는 게 있고요. 10월 11일 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돌아오거든요. 근데 지금 돈 한 푼도 지금 뭐 마련된 게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단 23일 날 뭐 중국 정부에서도 공식 디폴트 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뭐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뭘 하냐면 부동산세를 지금 다 신설을 해서 30개 성에다가 지금 이것을 적용하려고 그랬다가 막 지금 반발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제 10개로 줄이는데 지금 이것이 사실은 공동부유라는 자신들의 경제 체제 패러다임 바꾸는데 핵심 정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중국의 이 자기들의 포트폴리오를 개인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건드리는 자체가 지금 뭐 공동 부유에 가는 굉장히 핵심적인 지금 정책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공상 당원까지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굉장히 지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요. 거기다가 지금 놀라운 거는 중국의 주택가격이 6년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무슨 상황인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요. 인민은행에서 일단 나왔습니다. 나섰는데 네.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개입 의사 없다. 개입 의사 없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 뭐 돕겠다. 그러면 뭐 약도 안 되고 독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거를 전체를 분석을 할 때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이 굉장히 부동산에 이게 집중 크게 의존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이런 부동산 개발의 채무들이 지금 쌓이기 시작했고 또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세 등의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합쳐져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부분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중국의 부동산은요 중국 GDP의 30%예요. 네. 미국이 한 22%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흔들리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뭐 미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굉장히 다 기업 간에 정부 간에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어서 사실 그 초기에는 이거 굉장히 지금 뭐 크게 번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것이 점점 커지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서 네. 만약에 이제 23일 내일 이제 디폴트가 되면 25일 날 뭐 중국 뭐
중국 상장 시장에서 증시에서 분명히 퇴출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돌아서 우리한테 올 건지 여파가 있지 않을까요? 예, 지금 뭐 여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이 헝다그룹의 디폴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또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것은 오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을 할 것 없이 네. 또 유로스톡스까지 0.4% 내외로 거의 다 하락을 했는데 또 미국 시장은 오히려 실적에 오히려 좀 더 집중을 그렇죠. 하면서 집중했죠. 별로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다우지수만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이 반응이 나올지 약간의 또 좀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해봐야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길입니다. 첫째, 이제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는 강화하는 가운데 지금 뭐 중국의 지금 뭐 경제 성장률 4.9%까지 내려온 상황에서는 네.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거 분명히 경기 부양책 쓰는데 경기 부양책은 중국은 딴 거 쓸 게 없어요. 인프라 투자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살아날 것인가 등등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일단 디폴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다음 주 초에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로 다시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 유럽, 미국, 중국의 헝다발 또 위기가 충격이 한번 더 영향을 줄지 일단은 좀 안전발을 잡고 잘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